그리고 눈이 오게 되면은 이제 온도도 공기도 차갑고 체감 기온도 많이 낮아지는데 그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반대로 눈이 쌓인 그 폭신한 촉감과 그 오히려 반대되는 따뜻함을 표현해주고 싶어서 네, 최대한 풍경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각자 감상은 다르겠지만 눈이 주는 촉감과 온도 같은 약간 공감각적인 심상들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보는 현상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저 현상을 어떻게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느 정도는 하고 지낸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조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또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들을 막연했던 이미지를 그림으로 담아내고 그게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게 정말 캔버스에 그려졌을 때 오는 기쁨과 성취감들이 너무 마음속에 깊게 오래 남는 것 같아서 아, 나는 그럼 내 생각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작가를 꼭 해야겠다라고 좀 결심하게 된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꾸준히 지금도 그리고 계시는 노충현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께 운이 좋게 2년 정도 네, 수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님이랑도 많이 이야기 나누고 수업 속에서 피드백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향하는 그림의 느낌을 교수님의 작품에서 많이 보게 됐고 류티망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류티망이 그리는 소재보다는 색감이나 아니면 그림의 분위기, 톤 이런 게좀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작가님도 류티망의 영향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지향하는 그림의 방향이나 색감이나 분위기가 요 계열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좀 작업 방향을 굳히게 된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인데,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리들은 다 존재하지만, 그 원리를 지키면서 그 토대 위에 그리는 본인 생각, 감정, 아니면 즐겁게 그리는 마음, 요런 게더 중요한 거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생활을 할 때는 항상 피드백을 받고 평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정말 심해서 한편으로는 좀 그림 그리기 싫어질 때도 있고 했는데 아이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즐겁게 본인의 생각을 그리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원리대로 그리는 게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그림에 자유롭게 그리는 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담아냈었던 이미지들이 정말 캔버스에 비슷하게 혹은 좀 거의 흡사하게 담아내졌을 때 제일 짜릿하고 네, 기쁘고 성취감을 느끼는데 또더 나아가서는 우연히 어느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었던 계획했었던 이미지보다 더 깊은 무언가의 표현이 캔버스에 나왔을 때 정말 네. 표현하기 어려운 네, 성취감과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림을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작품을 봤을 때 감상자의 감상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아, 그래도 마음이 좀 따뜻해졌다. 내 일상에서 좀 지친 마음이 아, 순간적으로라도 좀 편안해졌다. 라는 감상을 할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내고 싶어요.